우크라이나가 크르스크를 점령한 거 이건 잘했다고 봐요. 푸틴이 협상을 할수 있는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트리거를 작동했다. 지속하면은 두 나라가 피폐하게 돼 있어요. 두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부터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일단은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누가 이기고 누가 치고 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교착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우크라이나는 참 전략이 부재하다. 왜 자기 영토에서만 전쟁을 하느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상황이 바뀔 텐데. 그러나 이제 나토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확전을 방지하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자기 돈으로 전쟁을 수행을 못 하고 있어요. 형편이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러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을 영토 수복 그러니까 자기들 수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옛날에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만 끝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모든 사람이 예측했죠.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22위 군사를 금세 끝날 것이다. 미국하고 나토가 개입하면서 전쟁이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오면서 양국 국민이 다 지쳐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포탄 같은 건 고갈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큰일 났다 하는 이제 위기감을 느낀 젤렌스키가 이제 그야말로 모처럼 전략을 한번 쓴 거예요. 영토를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겠다. 그렇죠. 그다음 미국이 반대해도 이제 장거리 로켓이나 폴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젤렌스키도 이제 끝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도 할수 있어. 내가 정말 참았는데 이제는 너희들 우리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너희 영토 차지하고 이제 협상하자. 그걸 가지고 있어야 완충구역에도 가지고 있어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황이 막 바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나토의 스탠스예요. 계속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지금도 뭐 미국에서 지원 안 해주면은 우크라이나는 옴짝달싹 못해요.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기고 지고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뭐 전쟁이라는 건 요즘 전쟁은 전쟁 일어났다면 누구 지고 이기기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점령해 가고 있는 사건은 조금 우크라이나 입장에 잘하고 있는 건가? 또 일각에서는 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교전 지역에서 이제 병력을 좀 빼서 여기 점령을 했는 건데 훨씬 더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전쟁이 끝나려면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돼. 네. 그래야 누가 고갈되든지 누가 뭐 완벽하게 이기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전력을 다 하지 못했어요. 러시아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론을 보면서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방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드디어 그 점령한 지역이 옛날에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침략했던 그 루트예요. 바로 모스크바로 갈수 있는 루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사생 결단을 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크루스크 지역하고 그 벨그로드 지역은 또 특히 이 러시아의 핵잠수함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2000년대 이제 폭파해서 침몰당한 배가 크루스크인데 그 지역이 이 굉장히 평원 지역 그래서 아주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나도 휴전을 하면은 너희들 안 죽겠어. 너희들 내놔라 침범한 거.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봐요. 답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미국이 이제 정권도 바뀌는 시즌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 지속할 거냐 말 거냐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푸틴도 사실 욕심에 의해서 장기 집권이라는 음흉한 욕심에 의해서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과거에 있는 동구권 세력들, 자기 위성국가 이런 데서 함부로 나토에 편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숨겨진 내막들, 미국과 나토가 얼마만큼 지원해주나 이거에 따라서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 유럽은 지금 러우 전쟁에 어떤 지원이랑 포지션 취하고 있나요? 유럽은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나토에 대해서 경고하고 엄포해도 너희들은 필요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러시아가 지금 침범한 그 점령한 지역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의도를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한번 시작했는데 최소한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익이 없이 물러나면 푸틴은 실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무모한 전쟁이 이렇게 수많은
인원을 희생시키고 돈도 많이 쓰고 지금 뭐 포탄이 거의 고갈됐다는 얘기 들잖아. 이 정도 하면은 푸틴도 딜레마죠. 만약에 점령한 지역까지 내준다면은 푸틴은 그만두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권의 향방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나 미국도 국민들이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야? 이런 여론이 빗발치면은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동안 나토의 가장 그야말로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은 돈이 계속 들어가면은 그 미국 여론이 안 좋으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중국과 북한을 넣어 전쟁에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 취하고 있나요? 북한하고 그래 어부지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나토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간 이렇게 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과거에 자기의 빅 스폰서였던 러시아에서 멀어졌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다시 6.19 그 조약도 했잖아요. 네. 뭐 그래서 러시아나 북한은 서로 양국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은 즉각 군사 원조 및 모든 원조를 하겠다 이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북러 조약을 재현한 거죠. 이번 기회에 틈타서 러시아하고 타이트하게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을 계획으로 북중러는 알게 모르게 단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세계 제재에 의해서 뭐 석유, 가스 이런 걸 파는데 엄청나게 시련을 받았고 금융 제재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 없이 참 힘들었는데 전쟁 수행이 힘들었는데 중국이 또 얄밉게 또 개입해가 다 사주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면서도 GDP가 과거보다 올라간 건 첫 사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까지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가 앞섰어요. 네. 지금 우리가 초조해요. 전쟁해서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지표상으로 그렇지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사실 전쟁을 하면은 생필품 뭐 고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전쟁으로 불편한 상황이 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할 수 없는데 유독 그것만은 경제 지표는 좋아진단 말이죠. 그걸 믿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하고 그 가스 팔아가지고 사실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예측을 했어요. 서방세계 제재. 근데 중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 다음에 포탄 같은 게 거의 다 고갈됐는데 북한이 또 개입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포탄 지원하고 뭐 50만 발 지원해주고 최근에 들어서 뭐 미사일까지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북한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에이테킴스하고 뭐 이스칸들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무튼 북중러가 대동단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과 나토가 그거를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미국과 나토도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끊는 건데 그게 뭐 러시아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핵무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향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영토 전쟁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끊임이 없이 했던 것이고 러시아는 불안하잖아요. 자기 옛날에 울타리를 치고 있던 유선 국가들이 다 이제 그 독립했고 그 중에서 그런 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쓸만한 땅이고 자원도 괜찮고 영토도 그런 이거를 이제 나토로 편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면이 이 딜레마가 돼서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은 과거 소련 하다시피 또 막 유성 국가들을 타이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유세를 떨치려고 하지 그거를 나토 그냥 놔주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한국에게 바라는 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네. 한국을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표시가 되냐면은 폴란드가 우리 그 방위 장비 수출하는데 방산 수출하는데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급하니까 막 사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무기의 성능 이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된 거죠. 세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 한국 개입하지 마. 너희들 개입하면은 정말 경제적인 조치를 하겠어. 이게 네. 모든 수단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뭐 우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 굉장히 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굉장히 철수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고 개입하지 마 하는 식이고 우크라이나는 가급적이면 도와줘라.
한국 너희들 무기도 좋고 돈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계속 구애를 하고 있고 뭐 부인도 여기 왔다가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개입하지 마. 우크라이나는 도와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잘못하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요즘 그렇게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전쟁하다 보니까는 별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존 상황이라든지 거대한 땅덩어리라든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하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스탠스를 써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너무 찬스죠. 이건 기회예요. 정말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 제재와 국제 제재로 힘들어하는 상황, 내부에서는 또 폭동에 막 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래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층들이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괴롭다. 정권 유지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러브콜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무기를 주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돈이 없으면은 전쟁도 할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국민도 먹여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오로지 완전히 러시아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또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성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좋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하게 되면 러시아가 한국을 굉장히 압박하겠죠? 압박하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푸틴이 여러 번 구두 경고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 서방국가 편이잖아요. 미국의 또 협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이 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수교를 한 거는 북방 정책을 개척한 거는 사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북한을 누르겠다.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북한의 빅 스폰서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일시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가게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도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이를 봐가면서 국익이 1번이에요, 국익이 1번. 그렇죠. 나머지는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세계가 국익이 1번으로 가는데 국익이 1번이면서도 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한다든지 이런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 집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혹시나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하게 되면 세계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네. 소비에트 다그 동구권에 있는 루마니아, 뭐 체코 이런 데서 다또 긴장을 하게 되겠죠. 너희들도 본보기야 이게 본보기야. 너희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나토 편입 얼씬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옛날의 냉전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냉전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경제도 블록으로 따고 갈라져가지고 또 싸우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푸틴이 지금 러우전자에서 이끌어낸 주요 좀 군사적인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현재까지는? 저는 성공은 크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래도 꼽자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일시에 병합을 해가지고 그뭐 신속하게 자기 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불안했어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흑해에서의 활동을 아주 보장받다시피 했어요. 물론 뭐 모스크바함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그 미사일로 공격을 받아 격침도 되고 그랬지만은 이 흑해라는 바다는 러시아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뭐 실패했다고 봐요. 특히 왜그 거대한 우크라이나도 유럽에서 두 번째 큰 나라인데 왜 처음에 막그 키이우 수도로 함락할 것 같이 해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받아 후퇴했잖아요. 그다음에 하르키우하고 뭐 헤르센 이런 데도 헤르손 같은 데도 점령하고 또 후퇴하고 하려면 확 진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하는데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병력과 장비와 이런 걸 손상을 받으면서 지금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쟁이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하는 건 대단히 오래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국민들이 지쳐 있고 전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동량이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군사적으로 별로 얻은 게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나토를 대동 단결하는 요소를 제공한 거죠. 지금 모든 물동량이 이제 고갈되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원이 이제 고갈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양국은 어느 정도나 그걸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뭐 계속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를 점령한 거 이건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기도 불안한 게 있어야 그 국민들 여론이 요동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징집한 사람들 뭐 전투에는 활용하겠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 동원시키고 그다음에 포로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항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요동쳐야 결심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한 거고 푸틴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트리거를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양국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협상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지속할 건지 말 건지 지속하면은 두 나라가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 러시아 전력 중에서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뭐죠?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는 무기를 아주 다양하게 개발한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보면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오로지 부존 자원은 있는데 뭐 산업 인프라가 없잖아요. 석유, 가스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무기는 제일 많이 개발해 다양하게. 핵무기는 세계 1등이고 그다음에 핵무기는 쓰지 못하니까 그들이 개발한 것이 계속 미사일이거든. 미사일 같은 게 최근에 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뭐 킨자리나 그다음에 잠수함, 뭐 야생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드론, 뭐 장거리 공격할 수 있는 네.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사이버전 능력이 있어요. 전자 능력 이런 것들로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전략과 전술이 부재하는 것은 그런 좋은 무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무기가 얼른 사용해가지고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무기를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무기를 쓸까 말까 뭐 보여주기만 하고 북해함대에 가가지고 잠수함, 핵잠수함을 보여주고 보일랑 말랑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나도 핵무기를 쓰겠어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사실 쓸 수 없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초기에 완전히 장악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사일 전력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 막 탱크 전력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전략과 전술이 조화롭지 못했다. 좀 무모한 전쟁을 치러 왔다 이렇게 봐요.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핵을 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도 실제로 못 쏜 이유는 쏜 이후에 세계 전 세계로부터 압박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핵무기를 MAD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미쳤다 그러는데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해가지고 상호 확증 파괴. 너는 네가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가 없어요. 사실 러시아에도 최고위층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공산주의 패턴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핵무기를 쏜 거라고. 그럼 내부에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왜 핵전쟁? 핵전쟁이 참화가 아주 심하잖아요. 수십 년간 뭐 괴물이 되고 살고 뭐 특히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겪은 러시아인들은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반의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는 공격하기도 두렵고 내가 맞는 것도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쓰면은 내부에서 또 불만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무기가 핵무기다. 그래서 핵무기는 이른바 공갈무기다, 핵방무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전략적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전술적 핵무기로 좀 작은 핵무기로 어느 지역을 공격하고 그걸로 진입하는 가능성은 있다고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전략 핵무기하고 전술 핵무기라는 구분 경계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타이푼급에 있는 뭐 전략 핵무기라든지 미국의 트라이던 이런 것들은 뭐 수십 톤이 되니까 미사일도 그다음에 핵탄두도 엄청난 위력을 뭐 메가톤급인데 네. 이런 걸 뭐 어느 도시 하나는 파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서 못 쓰는데 그보다는 작은 거 핵배낭이라든지 뭐 단거리 미사일에 실어 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핵은, 핵이라는 거는 쏘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기 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10킬로톤이, 15킬로톤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 메가톤이 아니니까 전술 핵무기로 분류할 것이냐. 이 경계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한 일시에 막 7만 명, 8만 명 죽었고 후속으로 막 그 정도 이상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를 전술 핵무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모호하고 그러나 가능한 소형화해서 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공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방법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북한도 핵무기 우리 공갈무기 아니야. 작게 만들어서 남한을 평정할 수 있어. 앞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그래서 소도시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단거리 그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쏘겠다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무튼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거의 러시아에 따라가고 있어요. 미사일이나 핵 개발이라든가. 네.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가 그렇게 공언을 하지만 핵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사실 맨 큰 차이는 미국하고 나토하고는 거의 동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핵을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쓰면은 자기도 핵을 핵으로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전쟁이 한 2년 반쯤 지난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 당연히 후회하죠. 당연히 심플하게 끝날 줄 알았을 걸로 봐요. 저는 이건 일시에 그냥 제압하고 옛날에 크림반도 점령하듯이 하면서 나토 국가에 경계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함부로 경강망동하지 마. 나토에 어디 들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집중을 못했죠. 전쟁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을 못했다는 것이 실패고 나토하고 미국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판단을 못한 것이죠. 진작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안 갔을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그 여론이 요동쳐야 이것이 푸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뭐 하르키우 본토를 점령당하고 그다음에 뭐 수십 뭐 뉴스 보니까 2천 명이 뭐 항복하고 뭐 러시아군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불안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